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밀렸죠, 그쵸? 생각 외로 다이렉트로 좀 많이 밀렸는데 8월 중순부터 시장이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 구간에서 이거 저점인 것 같은데? 저점에서 추세가 조금 전환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흐름은 뭐 저희가 보조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확률이 높다는 거죠. 5대5의 확률, 50대50의 확률. 아,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떨어지든 5대5의 확률은 이건 뭐 확률도 아니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고 추세를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갈 수 있는 확률이 뭐 7대3, 8대2, 막 이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를 좀 노려봐도 되는 거겠죠. 예,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보시고 나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저희가 영상에 댓글을 남겨드리는데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면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혹시 잘못 눌러갖고 뭐 사칭 채널로 넘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니까 이용하시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챙겨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도주가 뭐냐, 오늘의 주도주에 관련된 뉴스가 뭐냐, 이런 거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더군다나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을 원하시면, 추천 종목을 원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립니다. 저희한테 간단하게 무료 체험을 원한다, 무료 추천 종목 달라, 이것만 요청하시더라도 회원님의 계좌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기부터 24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나갔다? 이게 요행이다? 이게 운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입니다. 25기, 26기, 27기 여전히 빨간색 찍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랑 함께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을 좀 이전 영상에서 드렸어요. 여기 라인에서 좀 추세가 조금 꺾인 것도 맞는데, 이렇게 막 떨어져서 무서운 것도 맞는데, 왠지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대입을 해보니까 추세가 더 이상 밀리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밀리기보다는 옆으로 눕는 모습이 연출되고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반등 구간의 첫 번째 저항 구간은 어디예요? 27,500원, 떨어지는 21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구간에서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3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325,000원 요 가격 밴드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뭐 중기적인 그런 관점, 조금 넓은 관점의 추세 전환이고, 여기 21선 27,500원은 단기적인 관점의 추세 전환이다 라는 겁니다. 21선을 돌파했다 라는 것은 그동안에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었던 자리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들을 좀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두산 퓨얼셀이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산 퓨얼셀이 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21선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와, 얘 이제 추세 전환하는구나, 단기간에 악재는 없었는데 지수 때문에 이만큼 밀렸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매수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형성되어 있는 심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선발 때 나는 뭐 100만원만 사볼까? 200만원만 사볼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가 형성이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아니, 21선도 돌파했는데 거래량도 증가했어? 그럼 이거 추세 전환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할 거고 시장에서 또 중심이 되거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죠? 그러면서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거래량은 차츰 늘어나고 추세가 뭐 올라가기도 하고 저항받고 밀려서 지지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요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접근을 했고, 그렇죠? 근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밀렸어요. 지수가 지수 핑계에 대긴 좀 그러는데 두 달 동안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21선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서야 21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이 두산 퓨얼셀도 같이 움직였다, 지수랑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역은, 그 자리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좀 올라가는 모습도 지켜보고요.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4만원까지 간다. 기다려라. 왔잖아요. 그쵸? 예, 원했던 것들은 뭐 이런 액션에서 좀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만, 12월 달에 수소법 실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뭐 수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공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시를 갖고 얘네들이 돈을 벌어가고 있구나.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실적인데 이제부터 조금씩 돈을 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좀 들어왔던 물량들을 놓고 보면은 외인들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최근에는 조금 더 많았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갖고요, 이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채널 추가하세요. 자, 이거는요,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회원님, 그 매매를 내가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 시장이 어떤 섹터 때문에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섹터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9시에는 이게 대장인 것 같은데 10시에는 또 다른 게 움직여, 11시에는 또 다른 게 움직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쉽게 절주하지 못하는 부분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만 알고 계시더라도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오늘 시장에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뭐 저희한테 전화할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갖고 사무실에 찾아와갖고 무료 추천 종목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요, 저희한테 간단하게 단어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초대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회원님들은 그 다음에 이런 수익을 다 챙겨가는 겁니다. 지금 24기, 그러니까 24주 동안 저희가 손실 없이 이렇게 수익을 다 챙겨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운이 아니에요. 유행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력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25기의 실력, 26기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실력, 27기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실력 역시도 이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함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익률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1년에 150만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남들보다 무려 58% 정도나 더 저렴하게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꼭 챙겨 가셔갖고 좀 혜택을 받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고생 많으셨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